부산 집에 내려가서 뭐 찾을 게 있어가지고 서랍을 뒤지다가 그게 있는 거야. 책상 밑에 그 나이키랑 아디다스 신발 상자 같은 거. 안에 편지들도 있는데 사진이 있더라고. 옛날에 만났던 여자친구 사진. 스티커 사진이었는데. 그래, 그런 것도 찍을 때가 있었지. 뭐 아무튼. 아무튼 그걸 보는데 너무 기분이 이상한 거야. 내가 얘를 좋아했었다고? 내가 얘를 사랑했었다고? 사진 속에서는 엄청 다정하지. 지금 나는 이 친구가 뭔가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사는데, 한때는 이 사람이 내 모든 것이었다라고 생각하니까, 아니, 진짜로 그랬으니까. 그게 너무 이상한 거지. 나는 지금 그게 마치 전혀 없었던 일처럼 느껴지거든. 편지를 읽으니까 더 뜨악한 거야. 내가 이런 마음이었다고? 내가 이런 말도 했었다고? 그때 나는 뭔가 내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 거지. 그래서 그런 게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, 아, 시간의 힘이 진짜 무섭구나. 없으면 절대 안될것 같았는데, 그게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만드니까. 그래서 무언가를 지운 데 있어서 시간은 가장 느리고, 또 확실한, 가장 무서울 만큼 확실한 효과를 낸다. 그런 걸 느꼈지. 그래서 뭐 인생 다산것 같은 말이긴 한데, 이 또한, 지나간다. 뭐, 그런 생각이지.